대박 대박. 야구를 제일 잘하는 형들이랑 같이 하는 거니까 기분이 좋고 조금 좀 중요한 대회니까 설레는 것도 있는데 좀 긴장도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직 그렇게 친한 선수가 없는 것 같아요. 노시안 형이라든지 좀 타자 쪽 친해지고 싶은데 아직 그런 우타 형들한테 많이 물어보고 있습니다. 예, 김성희 형이 잘 하자고 파이팅 많이 가고 그러라고 했는데 아직 어떻게 해서 파이팅을 많이 못 가겠어요. 개인적인 목표는 없고요. 사실 무조건 그냥 팀이 이겼으면 좋겠고 금메달을 따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팀에 도움되는 역할만 하고 싶습니다. 혜성이 형이랑 뽑히게 돼서 너무 좋고요. 혜성이 형이 워낙 잘하는 선수고 걱정하실 필요 없는데 제가 조금 여기 오기 전에 조금 부진해가지고 걱정 많으셨을 텐데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 대표팀 형들이랑 금메달 따고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소식 하나 나왔잖아요. 어떤 거요? 아시안게임 주장. 아, 주장이요? 좋은 소식인가요? 그냥 뭐 잘해야지. 결과가 좋아야죠. 간절하게 이기고 싶은 거는 뭐 항상 똑같기 때문에 뭐 크게 다른 건 없고 무조건 따야죠. 일단 팬분들이 응원해 주시는 게 너무 많이 느껴지고 있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응원에 보답하는 성적 갖고 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서는 되게 잘하실 거라고 믿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제 안타 좀 갖고 오고 싶어요. 아니 거기서 쫙 어제도 잘하셨고 이제. 근데 또 야구가 어렵잖아요. 잘해야죠.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녀와서 뵙겠습니다.